안녕하세요, 드림입니다. 이제 완전한 겨울에 접어들었죠? 자,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. 오늘은 보도블럭을 하차하러 왔거든요. 세차입니다, 세차. 세차를 하차를 할 건데, 그냥 그 자리에서 떠서 앞에 쭉 놔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. 바닥도 지금 단단하죠? 바닥도 단단하고 또 넓은 현장이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현장이기 때문에 지게차가 아주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. 보통 10바레트에서 11바레트 실려 있거든요. 이 경우 아주 간단한 작업이죠. 이게 무게가 지금 얼마나 되는 팔레트인지 모르겠습니다. 보통 제가 바쁠 때 또는 이제 좁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두 팔레트씩 뜨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예 발을 꽂아보질 않았어요. 그냥 하나 한 팔레트씩만 해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 팔레트씩만 작업을 합니다. 만약에 두 팔레트 떴다가 무게가 또 부족하면은 또 귀찮잖아요. 팔레트가 얕아서 지게팔이 잘 안 빠지거든요. 한 팔레트씩만 하고 있습니다. 한 팔레트씩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. 그냥 순조롭고 크게 머리 쓸 필요도 없는 그런 작업이죠. 그러나 이제 지게차는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. 이거 이렇게 편안한 작업장에서도 또 보도블록을 엎어먹을 수도 있거든요.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그냥 당겨내버리면 안 돼요. 왼쪽으로 조금 보도블록 옮긴 다음에 당겨내줘야 돼요. 뒤에 거 뺄 때는 앞에 거 두 줄 빼고 뒤에 거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. 지금처럼 안 하고 자 내렸습니다. 요거 2단 쌓는 것도 사실 초보 시절에는 저게 쉬운 게 아니죠. 뭐 지게차 오래 하신 분들이야 별거 아닌 일일지 몰라도 초보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어떻게 봤을 때는 2단 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수평을 잘못 맞추면은 지게팔을 무조건 내려서 나와버리면은 아래에 있는 보도블록이 딸려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자, 지금처럼 앞에 거 먼저 두 개 빼고 그리고 이제 뒤에 걸 빼죠.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앞에 거 두 개 빼고 뒤에 것도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나 뭐 그게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. 경우에 따라서 그냥 앞에 뒤에 같이 뺄 때도 있고 뭐 다 틀리죠. 이제 이것도 이제 보도블록 깔고 나면 거의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. 그렇게 기대하던 개통할 날이 멀지 않았죠. 이제 아마도 저 뒤에 보면 컨테이너 설치되어 있는 게 이곳 이제 현장 사무실이에요. 저것도 이제 철수를 시켜야 되겠죠. 저곳에 이제 컨테이너 두 개 있고 또 남아있는 각종 자재도 철수시키다 보면은 또 이제 하루가 가겠죠. 비록 이제 제 채널이 제 지게차 이 채널이 초보분들만을 위한 동영상은 아니죠. 그 누구든지 보고 아 이렇게 현장이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구나 그냥 한 번씩 보는 거죠. 뭐 재미로 남들 작업하는 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한 동영상이고 또 저는 그냥 기록으로 남기는 그러한 동영상이죠.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. 지게차 하시면서 이건 기본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거든요.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
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죠? 이곳 능곡이라는 곳, 이곳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 이제 보여드리고 그런 거죠, 뭐. 자, 이제 차 한 대 하차 있고 다음 차는 10바레트네요. 10바레트. 방금 첫 번째 차는 11바레트. 이번 차는 10바레트. 지금 21바레트죠. 두 차 내리게 되면은. 아까 첫 번째 그 사장님이 제 지게차에 그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유튜브 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. 그래서 유튜브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구독 누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셨어야 되는데 뭐 제가 알 길은 없죠. 우리 그 사장님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드림지게차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설치된 카메라는 360도 카메라죠. 아, 뒤에 보시면 갑자기 저 뒤에 1톤 차가 하나 나타나 있죠. 저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지게차 같은 경우 지금 안심을 하고 작업을 하잖아요. 이런 곳에서 안심을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뒤에를 안 볼 확률도 가끔 있어요. 뒤에를 안 보고 평상시 하던 대로 좀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후진해 버리거든요. 저렇게 뒤에 갑자기 차가 나타나 있으면은 아주 황당하죠. 그래서 원래 이렇게 현장에 아무리 안전한 현장이라도 그 통제해 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지금 통제를 안 해주고 계시죠.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? 제가 더더욱 조심하는 수밖에요. 아까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. 후진하는데 저 1톤 화물차가 제 뒤에 와 있는 거였죠. 대부분 그 우리 지게차가 또는 굴삭기가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다 못 봐요.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작업할 때는 작업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근처로는 오시면 안 돼요. 지금도 계속 저 화물차가 제 신경을 계속 거슬리고 있어요. 사실은요.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좀 다른 곳에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. 좀 작업할 때는 옆에 오면 안 됩니다. 절대로. 제가 아까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지금 저렇게 차 한 대가 와서 지금 작업하는 옆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신경이 거슬러요. 그리고 사실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죠. 지금도 보면은 제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. 이거 정말 지게차 작업할 때 오지 마세요. 좀 딴 데 좀 가셔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또 작업하는 그 옆에다 또 차를 세워놓잖아요. 저 보도블록 쓰러지면은 저 차 파손되겠죠? 제발 좀 옆에 좀 있지 말아야 되는데 아 진짜 참 저곳에서 꼭 작업을 해야 된다면은 이 지게차 작업 끝난 다음에 오시는 게 정석이죠. 그게 맞는 말이에요. 이렇게 자 보세요. 바짝 붙여놓으셔갖고선 몇 개만 날르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? 좀 옆에 좀 오지 좀 마세요. 제발. 이게 지금 딱 다른 곳과 단절된 현장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것은 오픈된 현장이다 보니까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기도 하고 작업하는데 막 나타나기도 합니다. 이렇게 제발 요 공간만큼은 지게차 공간이거든요. 여기 절대 오시면 안 돼요. 진짜 지금 제가 봐야 되는 곳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. 현재 저는 지금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죠.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나 한 명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때 그러지만 그 한 사람뿐이 아니거든요. 여기는 그냥 일반 행인도 지나다니고 또 다른 공사하시는 분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지게차 쪽으로 오지 마세요. 제발. 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. 두 번째 차 하차 끝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차 대기하고 있죠. 정말 저는 저분이 가실 때까지 엄청 신경이 쓰여요. 사실은 저 화물차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제가 작업하고 있을 때 언제 또 지나갈지 모르잖아요.
자, 이번에는 이제 톰백이 하나 있네요. 요 규사 한자로 내려야죠. 자, 이제 저 화물차가 나가려고 지금 기사분이 타셨는데, 자, 똑같이 또 출발을 하죠. 되게 신경 쓰입니다. 또 앞에 또 사람 지나가죠. 너무 볼 게 많거든요. 시계차 작업할 때는 그 작업에 집중하게 해줘야 되는데, 그게 안 될 경우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죠. 자, 이게 이제 오픈된 현장에 조금 좀 문제점이죠. 꽉 막힌 그 대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신호해주시는 신호수도 있고 또 안전팀도 있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, 이런 곳은 그게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절대로 우리 그 장비하시는 분을 믿지 마세요. 저희는 그 다 볼 수가 없어요.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은 뒤에 화물차가 와서 붙는지 승용차가 와서 붙는지 회전 반경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그거를 100% 볼 수가 없습니다. 정말 깜짝 놀랄 때도 저가 가끔 있어요. 자, 지금 요거 들고 후진하다가 오른쪽 세우는 그 나무를 제가 건드렸죠. 저 조금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후진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바짝 붙어 있는지 몰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저걸 건드려 놓는 바람에 세 번째 화물차 사장님께서 제가 하차를 다 할 때까지 그거를 다시 원위치 수리하고 계셨어요. 조금 죄송하죠. 제가 조금만 주의했으면은 쓸데없는 일 안 해도 됐는데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죠. 어쨌든 제가 이제 끝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또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죠.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라는 옆으로는 절대 오지 마세요.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. 제가 후진을 할 때 카메라를 뭐 10개, 20개 달아놓은 소용이 없어요. 그걸 못 보면 소용이 없잖아요. 가끔 한 번씩 놓치거든요.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은. 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은 근처에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지게차의 그 행동 반경 안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. 제가 이제 신이 아닌 이상은 그걸 다 인지를 못합니다. 자, 이제 어느덧 차 3대 하차가 끝나가고 있는데요.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렸습니다.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. 참 이럴 경우 지게차 요금이 정말 한 타임 그 40분 안에 끝났기 때문에 뭐 더 달라고 그러기도 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또 거래처잖아요. 굉장히 오래된 거래처이기 때문에 뭐 사인을 더 해달라던가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좀 일을 많이 했지만 요금은 뭐 똑같다는 거. 어쩔 수 없죠, 뭐. 자, 이제 두 파레트만 하차하면은 작업 끝납니다.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저 보도블록을 다 현재는 깔았습니다. 이 동영상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는 보도블록은 다 끝났어요. 요거 하차해놓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작업이 끝났는데 하루 만에 저거 다 깔아버리죠. 하루면 다 깝니다. 보도블록 하시는 분들 엄청 빨라요. 많은 인원이 붙어갖고 하루면 끝나버리죠. 이 정도는. 자,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.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지게차 항상 말씀드리죠. 안전운전. 잠깐만 그 안전에 대해 생각을 안 하면은 분명히 사고가 나죠.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
자, 이제 신나게 달려가 볼까요? 제 사무실로 신나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